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손미경 전도사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간증을 다 드려서서 제 간증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간증을 안 하고 말씀을 따라서 드릴게요. 그리고 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이런 매뉴얼에 정말 신나는 예배를 처음 봐. 정말 어린아이 같이 꽃가운도 입으셔서 머리 하얀 장로님 찬양하시고 또 우리 두 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 보셨죠? 세상에 예수님께 안 붙들리셨으면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까. 아까 정말 탤런트들이시 너무 멋있어서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네들을 울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께 붙들렸어. 영혼을 살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셨네. 이렇게 우리가 박수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금성 목사님 만통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멍석 다 깔아주면서 기쁘게 드리자 흐뭇한 미소로 그렇게 해주시네.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창훈 목사님 정말 제게 큰 인연이 되신 분이고 이성호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정말 이런 분들 앞에 제가 오늘 오면서 많이 떨었어요. 하나님 새끼 전도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일쯤 깨달았을까 하는 저를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다. 내가 그 귀한 종님들 다 훌륭하신 주의 종님들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초조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나와서 춤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들으시는데 긴장이 싹 녹여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제약길에서 모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종들 다 주님 안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종 삼으시고 또 가장 어린 종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죄인이었고 병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저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살려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동에서 저를 건져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건강 주셨고 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제 교회 하나님 연약한 종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밖에 모를래요. 아버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소리 냄새 모든 것 우리 주님의 보혈을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시간 흑암의 사람 틈타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오직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만으로 우리 귀하신 주의 종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모든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말입니다.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멀리 떠났던 주님을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 한 곳 한 곳도 없는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거는 먼저 간증 드렸을 때 말씀드렸어요. 내 일혈이 일어나서 머릿속에서 핏줄이 터져서 머릿속에서 피가 꽉 차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때 내가 어릴 때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신음을 했어요. 내 작은 신음. 내가 그때 신경이 죽은 사람이 무슨 혀가 됐겠습니까?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심령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생각을, 우리가 책을 읽듯이 내 마음을 읽으셔서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찾고 있구나 들어주셔서 제가 고침 받아서 일어나서 이제는 걷고 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